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에서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서 어제 또 울진 앞바다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잇따르는 동해안 바다 지진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울진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CCTV 화면이 갑자기 흔들립니다. 같은 시각 울진 후포면 여객선 터미널 앞에서도 강한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22일 오전 5시 45분쯤 울진군 동남동쪽 38km 해역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발생 깊이는 21km입니다. 진동은 울진과 영덕을 비롯한 경북 전역과 강원도 남쪽 지역에서 감지됐습니다. 울진까지 지진이 오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느끼셨어요? 네. 방문이 둥둥둥둥했어요. 그래서 나는 손님이 아침 일찍 이걸 당기는 줄 알고 네. 눈을 뜨니까 또 한 1초 정도 있다가 그렇게 느꼈어요. 다행히 지진이 먼 바다에서 일어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울진 한울 원전에서도 지진 경보 기준인 0.01 주위에 크게 못 미치는 지진 계측 값이 측정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원자력 시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 2월 10일 포항 58km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4.0의 지진, 그리고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시 54km 해역에서 일어난 규모 4.3의 지진. 동해안에서 지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주민들은 혹시나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꾸 지진이 나니까 또 더 큰 지진이 올까 싶어가 겁이 좀 많이 좀 나기는 해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특히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울진 해역에서는 지난 2004년 5월 29일에도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진의 원인은 해저 단층. 동해안은 후포 단층과 동안 단층이 해안선을 따라 뻗어 있고 최근에는 영덕 앞바다에서 해저 단층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는 사실이 부산대 연구진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남북으로 뻗어 있는 단층들이 여러 개가 형성되어 있는 해역이다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도 이 지역에서는 이 해역에서는 큰 규모의 지진들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잇따르는 바다 지진에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부 차원의 정밀 조사를 통한 원인 규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해오름 동맹인 포항과 경주 울산시는 어제 상생협의회를 열고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경주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세 도시는 결의문을 통해 경주는 전국 최고 수준의 축구 인프라와 함께 우수한 접근성과 쾌적한 기후를 갖춘 도시로 축구종합센터의 최적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경주시 등 8개 지자체에 대한 현장 실사를 거쳐 다음 달 우선 협상 대상지 세 곳을 선정할 방침입니다. 포항 운하를 오가는 포항 크루즈가 탑승객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포항 크루즈는 2014년 3월부터 운항을 시작해 주말에는 1,500여 명, 주중에는 1,000여 명이 승선하는 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포항 크루즈는 경남 함안에서 관광 온 이순희 씨 가족에게 80만 번째 탑승 기념으로 기념품과 꽃다발을 증정했습니다. 오는 10월 제47회 신라문화제를 앞두고 경주시와 지역 문화예술단체들은 신라문화제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신라문화제를 내년에는 문화관광 우수축제로 도약시킨다는 계획 아래 10개 부문에 52개 행사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